안녕, 태경이 삼촌이야. 오늘은 예영이라는 애, 조예영이라는 아이가, 삼촌, 이건 나중 이야기인데요. 가로치고, 그냥 알아만 두려고 해요. 가로 닫고. 각 악기 파트별로 쓰이는 주법들이 다르잖아요. 예를 들면, 스트링은 대위법? 을 쓴다든가, 그것처럼 브라스는 어떤 주법, 스트링은 무슨 주법, 뭐 리드는 무슨 주법 등등 어떻게 써야 하는지 좀 다뤄주시면 안 될까요? 이런 질문을 했어. 근데 이게 곡마다 다 다르고 곡의 템포마다 또 다르고, 그러니까 이거는 주법이 대충 주법이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야. 세컨 건반이라는 건. 따라서 내가 그래서 책을 썼어, 얘들아. 책을 예전에 쓴 책인데 여기 보면 세컨 건반 전서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은 거기는 악보들을 다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 놨단다. 그거 바, 그 외에도 이렇게 무슨 스트링 코드 진행에 따른 주법들, 뭐 C, 이건 코드 진행들, 스트링 주법, 그 다음에 무슨 뭐, 브라스 주법들, 그 다음에 오르간 주법들, 그 다음에 패드 주법들, 그 다음에 뭐 리드 주법들, 이런 식으로 영상을 엄청 많이 남겨놨어. 이게 뭐 하몬드 올겐부터 뭐, 곡에도 이미 적용을 시켜놨고. 그래서 너희들이 요거 영상을 보면은 세컨 것만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할수 있지 않을까 싶어. 그래서 영상을 하나만 잠깐 봐볼까? 어떤 것들인지. 그래서 만약에 뭐 C 메이저, C 메이저 7, D 마이너 7, C 메이저 7, 그다음에 D 마이너 7, E 마이너 7, A 마이너 7. 요 진행에 대한 한번 영상을 우리가 그러면 새 탭에서 그래, 한번 봐볼까? 어떻게 나오는지? 오늘은 우리가 2도 요 진행이야. 이거 뭐 가요나 씨쌤이나 뭐 팝이나 되게 많이 아유, 쓰는 진행이지. 머리가 짧아내셨댄 내가. 아니면 조금 더 복잡한 거 하면 오케이. 그래서 이렇게 따라치면 스트링은 두 가지 주법이 있어. 어떤 주법이냐면 이렇게 옥타브로 이런 라인들 있고, 내성적으로는 이렇게 깔아주는. 요런 주법이 있을 수 있고. 근데 요런 주법들을 내가 여기에다가 다 이렇게 넣어놨네. 그 다음에 이 세컨 건반 전서에 나오는 25가지 코드 진행들도 여기 다 이렇게 넣어놨어. 그래서 너희들이 이거를 오르간 써, 스트링 써, 스트링 써 한번 볼까? 새 탭에서 열기. 이것도 한번 봐보자. 어떻게 나오는지. 왜안 나와? 오케이,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걸 따라서 잘 계속 들어봐. 이렇게 해야 돼. 이것도 옥타브로. 이렇게, 요런 라인들을 만들 수 있고, 또 아니면. 이게 라인이 산 수만 가지의 경우일 수가 있어서, 여긴 이거 써야 된다, 여기에 이거 써야 된다, 그런 답은 전혀 없어. 알겠지, 얘들아? 암튼, 요 책은 또 온라인으로 너희들이 구매가 가능해요. 또 이렇게 됐고, 또 이제 뭐, 이제, 브라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, 브라스는 거의 옥타브지. 요런 식으로. 그래서 내가 저번에 또 영상에 보면, 씬스 브라스랑 섞어서 쓰면,
이런 식으로 같이 쓰는 법도 내가 여기 세컨 건반 전서 브라스 보면 이런 라인들 25가지 라인들이 있고 또 설명한 것들이 아마 브라스 주법 세컨 건반 브라스 주법 이렇게 영상에 이미 다 있어. 그 다음에 뭐 하모드 올겐도 이것도 다 있고 또 리드도 이제 리드 주법 이런 것도 다 여기 이제 리드 어딨어 리드 주법도 25가지 요 세컨 건반 전서의 안에 다 있어 얘들아. 그래서 책을 나한테 카카오톡으로 보내면 뭐 책 광고하는 것 같은데 아니 광고하면 어때 뭐 내가 여기서 광고하지 어디서 광고를 해. 세컨 건반 전서 책을 이북으로 나한테 카카오톡을 보내면 살 수가 있어 얘들아. 그럼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것들의 악보가 이렇게 다 나와 있을 거야.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브라스 같은 경우 한번 들어볼까? 나도 오랜만에 나도 하도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. 근데 뭐 이놈의 광고는 그냥 아이고 또 잘 들어보면 많이 쓰이는 라인들 되게 많이 나와있지. 자 볼까? 이거 죽이네. 빠빠빠빠. 오. 오. 아. 야 좋네. 우!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굉장해. 요런 주옥 같은 라인들을 어떻게 이렇게 요런 것들을 이제 곡에다 너희들이 대입을 하는 거야. 그래서 그 대입하는 거는 뭐 카피를 통해서 아니면은 나는 사실 카피를 통해서 이 라인이 나온 건데 이 라인을 또 곡에다가 써먹으면 그게 바로 활용이 되는 거지. 그래서 이런 주법들은 사실은 뭐 답이 없어요. 이것 때는 이거 써야 되는데 저것 때는 저것 어울릴 때까지 찾아서 너희들이 죽도록 개고생하면서 연구를 해야지. 그래서 그걸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 많은 영상들 영상이 몇 개야? 63개밖에 안 돼? 뭐 리드부터 뭐 B3 하모드 올겐 그다음에 뭐 스트링 주법, 코드 진행별로 다 넣고 또 뭐 억스키 이게 세컨 건반이지. 뭐 브라스, 싱스 브라스, 패드, 뭐 하몬드 올겐, 스트링, 리드 다 넣어놨네. 니들이 안 보는 거지 뭐. 내가 이렇게 죽도록 영상 만들어 놓으면 뭐냐. 니들이 안 보고 또 이렇게 맨날 이렇게 뭐 어떻게 써야 돼요 이렇게 또 물어보고 그러니까 나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냥 짜증나 죽겠네. 하지만 뭐 내가 오늘 이렇게 알려줬으니 세컨 건반 전서 요 재생 목록이야. 재생 목록에 들어가면 이렇게 여기 보면은 이제 내 채널로 들어가잖아.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재생 목록이 있어. 그럼 거기서 여기 찾아. 여기서 하면 50개씩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서 세컨 건반 전서 어딨냐 세컨 건반 전서 아우 재생 목록도 엄청나네. 신디사이저 뭐 스토리 오케이 세컨 건반 전서 어디 간 거야 도대체. 찾기가 니네가 짜증나겠구나. 하지만 어쩔 수 없어 공짜니까. 세컨 건반 전서 어디 갔냐 세컨 건반 전서 나도 못 찾죠 지금. 자 하지만 기다려 나와. 이게 옛날에 있었으니까 뭐야 어디 갔어 왜 나 못 찾는 거야. 아 이거 다음 아닌데 이게 끝난 건데 재생 목록은
세컨 것만 전서. 세컨 것만 전서. 아, 짜증나. 아, 내가 내 채널이지만 이건 아닌 듯 싶기도 하고, 재생 목록을 너무 많이 만들어 놨구나. 근데 못, 아, 여기 있다! 세컨 것만 전서. 그래서 여기 찾아서 이거 클릭 띡 하면은, 어? 아까랑 똑같은 화면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. 내가 찍어놨던 것들. 그럼 거기서 좀 찾아서 보란 말이야. 이것도 영상을 내가 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, 어? 아유, 피곤하게. 암튼 얘들아, 이렇게 해서, 요 주법들을 한번 너희들이 듣고 익숙해지길 바란다. 오케이? 안녕.